부장님 계속 경제부장님 계속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근데 이 매트는 나가면 안 되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굳이 그걸 어겨가면서라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료 매월 7,800 정도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 결국은 가정의 파탄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듣고 마음속에서는 그냥 해주고 싶은데, 내비로 두고 싶은데 사실 그거 안 되잖아요.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소상공인 분들은 진짜 피부적으로 실감나게 어려움을 너무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못할 일이다. 민선 7기 3년간 목표로 7만 5천 개를 대비해서 122%의 달성도에 달하는 9만 1,574개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3.6% 정도 상향된 2만 9천 개 정도 일자리 사업을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타시보다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아마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K골든코스트 거북선 개발 등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 점포와 협약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제 우선 채용 박람회를 7일과 17일 정례적으로다가 상설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 22회 연간 3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아울러서 평생학습 교육을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세일본부와 협업을 해서 반려동물관리사 등 9개 과정을 신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해진 일자리 협력망을 좀 강화를 해서 시, 고용노동부,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등 중장비학원 이런 32개의 민간 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 실무협체를 구성해서 일자리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력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운영하던 창업교육 및 그 창업지원금을 청년을 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지역 내 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 기업 30개소 신규 지정과 올라서 총 268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은 취업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성 세일본부에서 전업주부 등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성 인턴제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취업 제도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분들에게는 사실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궁금한 거고 우리 일자리 종합센터 또는 시흥 여성세일본부 그다음 17개 동주민센터에 우리 인력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1개 그 일자리 알선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기관에서는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동행 면접 지원 다양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방문드려도 될까요? 아, 저를 찾아줘서 좋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또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면 결국은 이게 일자리는 복지죠.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생활 안정과 더불어서 가정의 행복과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경제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그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이 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4차 확산이 걱정되는 부분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는 게 결국 가장 큰 바람이지 않을까요?